레디야. 혜리가 아기 때 화이팅 했던 영상 있잖아. 그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많거든. 엄마 읽어줄게. 혜리가 대답해 주는 거야. 문님 삼삼님이 She is an angel 그랬다. 왜? 왜? 길게. 길게 있어야 돼? 한글로. 한글로? 아, 한글로 써야 되구나. 그러면? 우리 한글말로 되잖아. 어. 최원성님이 여태까지는 웬만하면 내 신장을 잘 지켜왔었는데 강적이다. 혜리가 혜리 보고 강적이래. 그러면 뭐라고 아까 좋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안 좋지만 전 원래 용서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도 많거든요. 하지만 더 행복하게 살도록 밥도 잘 먹는 우리 어린이들 잘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그러면 빠빠이. 뭐야 그게. 알았어. 다이아나 H님이, HB님이 건강하게 잘 자라렴 아가야. 네가 이렇게 사랑사람으로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으니 너도 앞으로 많이 행복할 거야 하시네.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제 동생 덕분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와.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게 지내고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사랑해요. 김치국이라는 분이 김치? 어 이름이 김치국이야. 국? 어 맛있네요? 어. 국국 아삭아삭한 김치? 어 얘네 밤낮으로 울고 층간소음 내도 이해한다 하셨네. 다 친구. 국친구지. 밥이 아니라 김치국이니까 국친구지. 밥친구. 이렇게 사람도 와가지고. 다음 댓글 읽을게. 어? 엄마 구름이 두부님이 할배 또 왔어. 하늘에는 구름? 아니 구름이 구름이 두부. 두부. 물 줘? 잠깐만. 내 물도. 구름이 두부님이 할배 또 왔어. 너랑 존재는 진짜 사랑스럽구나. 우와, 이름이 너무 귀엽다. 그지? 구름이 두부. 테리 이름 구름이라고 부르고 싶어. 귀여우니까. 뭐라고 말해줄 거야, 혜리가?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네요. 진다. 잠깐만요. 잠깐만. 그 YA 파인도 BTM님이 똑바로 하자. 오 마이 갓, so cute, fighting baby 하셨네. I'm a watching gang. I'm a watching girl like a baby. Can we keep some secret? I'm a watching family come. Then I'm watching. 가루다라님이. 가루? 이렇게 부르는 가루? 어. 가루? 이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이름이 다 특이하네. 가루다님이. 아가야, 난 너가 누군지 모르지만 너의 맑은 미소에 한순간 무장해제가 된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기운만 전달하고 살아가렴. 그러시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재밌겠네요. 아가야 안녕. 너무 귀여워서 심장이 부서진 것 같아. 꽃길만 걸으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있냐고 하시네. 저도 하늘을 날고 있는데 저도 너무 귀여우는데. 유강이라는 분이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나 쪽하면 다시 봄. 크크 하셨네.
무슨 뜻이냐면 계속 보고 싶은 영상이래. 그럼 봐야 돼? 해리가 화이팅 하는 영상 있잖아. 화이팅! 그 영상을 봐도 계속 보고 싶대.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주겠다. 해줄 거야? 응. 잠깐만. 화이팅 해봐. 화이팅, 양쪽 손. 화이팅. 아가야 초면이지만 사랑해. 네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힘들지 말고 웃는 일만 생기렴. 엄마 아니야 엄마? 사랑해. 엄마 아니야 엄마? 엄마가 썼다고? 엄마 아니지. 뭐야? JIYYYY 님이. 이재철 님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노총각인 나를 왜 이곳으로 안내했나? 아기가 예쁘네요. 예쁘시네요. 해리가 예쁘대. 그렇고 맞습니다. 저도 좋아요. 다시 말해주세요. 해줘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런데 보고 싶어요. 언제든지 많이 가고 싶은데 자고 일어나서 생일이면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내일 잠 자고 얼른 나가주세요. 잘 자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냥 자자. 안녕. 구독 버튼 쪽 눌러주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혜리야 구독 버튼이 뭐야? 구독 버튼? 응. 구독 버튼? 그냥 버튼. 그거 왜 눌러서 뭐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안 돼? 언제나 만날 수 있구나. 잘 자요. 하자. 잘 자요. 꼭 눌러주고 다음에 또 만나요.